성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는 김초롱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 권사합창단이 창단 공연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드라마보단 웹툰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웹툰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적인 메시지를 웹툰으로 풀어내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김초롱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SNS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김 작가를 박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초롱 작가는 목회자의 딸로 자랐지만 대학 시절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이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삶과 죽음을 고민했다는 김 작가는 태국에서 만난 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림을 통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또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글이랑 그림으로 표현하면 청년들도 또 청소년들도 좀 더 쉽게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연재된 웹툰 초롱이와 하나님은 최근 2만 팔로우와 5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앙 이야기를 솔직하고 간결하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김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는 귀여운 캐릭터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김 작가는 또 매일 묵상한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는 한편 초롱이 캐릭터를 넣어 만든 메모지와 휴대폰 용품 등 직접 만든 굿즈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드로잉 클래스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열리고 있으며 그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굿즈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는 SNS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거든요. 근데 굿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꼭 어떤 특정한 문화권,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개입하셔서 정말 이거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웹툰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전해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김 작가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초롱 작가는 웹툰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하다며 이 땅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여성위원회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쪽방촌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는 밥퍼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교연은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준비한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교연과 해돋는 마을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교연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는 인사말에서 섬김과 나눔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한교연 여성위원회와 신생명나무교회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장소를 제공한 신생명나무교회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식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한교연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며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 권사합창단이 창단했습니다. 초교파 권사들로 구성된 구TV 부울경본부 권사합창단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문화선교사역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권사합창단은 지난 3월 부울경본부 설립예배를 시작으로 평화교회, 반송서부교회 초청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창단 창단을 기념해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번 구티비 권사합창단 창단 공연에는 구티비 앙상블, 테너 김준현, 국악 김남순 교수가 참여해 한층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구티비 권사합창단 단장 박재옥 권사는 앞으로도 찬양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불경본부 김형수 본부장은 어린 묘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거목이 되듯 권사합창단도 그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사망으로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악플을 재생산하는 보도 행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와 명예, 권력의 대물림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살펴봅니다. 삼국 출신인 탈북민 자녀들이 사회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아닌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악성 댓글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악플러를 막기 위한 실명제 도입과 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하인즈를 통해 지난 1년간 설리 씨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총 1,700여 건, 한 달 평균 140건가량이 보도가 됐습니다. 설리 씨의 연예 활동에 관한 것보단 사생활을 다룬 기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언론이 장을 제공하고 악플러를 불러모아 부추긴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얼굴 없는 살인자, 악플러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한국교회는 일치와 회복,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교회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자 세습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 부와 명예, 권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계 안팎으로 세습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칙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주의에 물든 교회, 종교개혁의 외침과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 자녀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특례 입학이나 장학금 혜택, 군 복무 등에서 북한 출신 자녀와는 지원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아닌 외국인 같은 애매한 위치에서 남한 사회의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5일은 우리 정부가 제정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도의 날을 맞는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것을 지켜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 간 채널로 공식 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필 귀정이라며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잦아드는 듯했던 이른바 조국 정국에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국내 대기업 5곳 가운데 3곳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131개 기업 가운데 75개사가 AI를 업무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93% 이상이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AI 관련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주최하는 제12회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가 순복음 춘천교회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춘천 시내 탁구 동호회 22개 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참가 선수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장 외부에선 순복음 춘천교회 교구 전도대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했으며 총 6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로 선수들을 섬겼습니다. 하늘꿈교회 김명자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가 지휘부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로 청장은 경목위원 목사님들께서 경찰의 노고를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목실장 이세현 목사는 인천의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천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속 멤버 4명이 데뷔일 10월 16일을 기념해 1,016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기념일을 뜻깊게 맞고 싶어 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소외계층 겨울나기 캠페인 희망원에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료선교단체 성누가회가 제8회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 세미나를 내달 16일 서울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엔 예은심리상담교육원장 이경혜 박사가 환자들과 효과적으로 상담하는 대화기법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복음주의 의료선교회 성누가회는 현재까지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 의료선교와 이슬람, 가정사역, 연명의료와 안락사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